안녕하세요,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요, 김치 만두 할게요. 김치 만두에는요, 돼지고기 갈아 넣은 걸 쓸게요. 돼지고기는요, 이게 앞다리살이고 이제 기름은 거의 없고 이게 살코기 부분이 많거든요. 자, 이거를요, 키친타월에 깔아서 핏물이 이렇게 스며듭니다. 마늘 한 스푼 넣고요, 진간장입니다. 이게 불고기 양념 할 거거든요. 자, 진간장을 두 개 넣습니다. 이거는 마술이고요, 마술 한 개 넣습니다. 그리고 후춧가루 약간 넣고요, 설탕을 좀 넣는데요, 김치가 신김치인 걸 감안해서 설탕을 넣는 겁니다. 신맛이 조금 완화되거든요. 자, 두 스푼 넣습니다. 참기름이거든요. 자, 한 스푼만 넣겠습니다. 조금 치대준 다음에요, 여기다가 고춧가루를 넣을게요. 고춧가루를 매운 거 좋아하시면 이때 매운 고춧가루 넣으셔도 돼요. 자, 고춧가루 3스푼 넣습니다. 김치랑 다지는 동안 양념이 배이게 좀 놔둘게요. 여기 지금 4분의 1 쪽이면 1kg를 넣어요. 김치 1kg를 물을 짜서 하면은 거의 배추가요 2분의 1 포기입니다. 4분의 1 쪽짜리가 두 쪽. 이런 거 두 개 할 겁니다. 미리 제가 이렇게 조금 다져왔거든요. 요거 마저 넣고요. 부추입니다. 부추는 요게 반단이에요. 반단인데 이제 데쳐서 물을 꼭 짜갖고 200g이거든요. 주먹 안에 들어갈 정도. 야구공만한 뭉치입니다. 여기 이제 이런 걸 다 데쳐왔습니다. 데치자마자 바로 찬물에 헹구면 안 돼요. 바로 뜨거운 거를 체에다가 받쳐놔야 됩니다. 수분이 완전히 날아가고 없거든요. 그래서 이걸 먼저 다지겠습니다. 잘게 잘라주시면 돼요. 두부는 이렇게 작은 거 두 개, 큰 두부는 한 모. 그러니까 이렇게 300g짜리 두 개를 꼭 짜서 넣겠습니다. 부죽포 전에다가요, 제가 넣고 꼭 짜서 넣겠습니다. 근데 제가 부추도 미리 조금 다져왔습니다. 부추도 같이 넣겠습니다. 여기다가요, 김치도 제가 다져왔으니까 넣고요, 물도 꼭 짰습니다. 김치는 물기 꼭 짜야 되거든요. 손으로 이렇게 그럼 고춧가루가 다 많이 이제 씻겨 나가죠. 그래서 제가 아까 돼지고기에다가 고춧가루를 미리 넣어놓은 겁니다. 수분을 잡는 들깨가루 한 컵을 넣는데요, 만약에 들깨가루 없으시면 또 수분 잡는다고 밀가루 넣지 마시고요, 빵가루나 아니면 집에 혹시나 식빵이나 바게트 빵 같은 거 갈아서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제 돼지고기랑 다 섞으면 되는데요, 여기다가 계란을 3개 넣겠습니다. 이 계란은 나중에 익었을 때 서로 엉겨붙는 접착제 역할을 하거든요. 만두가 거의 준비가 이제는 양념이 다 됐거든요. 아까 고기에 제가 양념을 다 했으니까 더 안 하셔도 돼요. 김치의 간으로 이제 나머지 간은 다 되거든요. 냉장고에서 저는 3시간 넣어놨던 건데요, 반죽하면 되는데요, 밀가루 9컵이니까 이게 54개 정도는 나올 겁니다. 이거는요, 바닥에다 밀가루 바르고 일단 3등분해서 잘랐을게요. 이렇게 대충 3등분 하면요, 요거 하나가 밀가루 3컵입니다. 다시 또 3등분 하면 이거 하나가 밀가루 1컵이죠.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만들면 돼요. 그러면 이걸 다시
제가 한 6개 나온다 했잖아요. 그럼 이걸 6등분하면 됩니다. 자, 대충 이렇게 잘라놓으면요. 요거 한 개가 만두 한 개가 됩니다. 그래서 우선 손으로 있죠. 이렇게 동그랗게 좀 모양을 잡아놔야 돼요. 이렇게 동그랗게 모양을 잡아놔야 나중에 동그랗고 예쁜 모양이 나오거든요. 이렇게 잡으면서 밀가루를 좀 발라놓으시면 좋고요. 또 이렇게 잘랐잖아요. 잘라서 이렇게 아예 밀가루를 이렇게 발라놓으시면 돼요. 이렇게. 자, 이렇게 밀가루 발라놓고 밀가루가 발려져 있으면 이렇게 겹쳐놔도 금방 안 붙거든요. 네, 나눠서 분할하시면 돼요. 일대로 이렇게 해서요. 또 끝이 조금 덜 펴졌으면 손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당기시면 돼요.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. 그러면 이것도 앞에 있는 것처럼요. 물을 이렇게 발라줍니다. 물을 먼저 발라준 다음에 반 덮고요. 자, 이렇게 반 덮고 이렇게 동그랗게 해주면 이렇게 하면 만두국용 만두가 됩니다. 친 다음에요. 요걸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요. 올린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면은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. 자, 물을 발라줘요. 반달 모양으로 발라준 다음에 만두를 속을 넣고 접으면 물이 묻어있는 부분도 잘 붙거든요. 요거는 시판하는 만두피 만들 때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. 자, 꼭꼭 눌러서 납작하게 만들어줘요. 얇게 만들어줘야지 나중에 드실 때 조금 덜 두껍거든요. 위쪽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올려서 돌리면서 여기를 쳐줘요. 그러면 국물 만두용 만두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. 아, 그리고 이제 제가 군만두용으로 드시고 싶으면은 여기도 물을 이렇게 좀 발라줘요. 속을 이렇게 넣고요. 이렇게 한 번, 이렇게 한 번. 그리고 여긴 이렇게 물 발려 있으니까 누르면 되죠. 자, 이러면은, 자, 이렇게 하면 군만두용 만두입니다. 예쁘게 잘 하지는 못하는데, 이렇게 잎새용 만두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속을 한 숟가락 넣고요. 여기는 물 안 발라도 돼요. 여기를요, 한 번 주름을 잡아요. 두 번, 이렇게 주름을 세 번 잡았거든요. 그거를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가운데로 들고 옵니다. 그리고 나서는 이쪽 거 한 번, 이쪽 거 한 번, 또 이쪽 거 한 번, 이쪽 거 한 번, 또 이쪽 거 한 번, 이쪽에 한 번. 자, 이쪽, 저쪽, 이쪽, 저쪽, 왔다 갔다, 왔다 갔다, 왔다 갔다, 왔다 갔다, 왔다 갔다. 다시 잎새만 단부터 보여드릴게요. 위쪽에 주름 세 번, 자, 이렇게 하고요. 이쪽에서 한 번, 자, 이쪽에서 한 번, 여기서 한 번. 여기서 또 한 번, 여기서 한 번, 좌쪽, 이쪽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꼭꼭 눌러줘요.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 옆에 이렇게 당기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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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기면서. 오늘은 만두 속이 좀 남았지 계란 풀어서 전 부쳐 드시면 돼요. 김치 부침개 해 드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찜통에 만두를 얹고요. 돼지고기 만두는 닭만두보다 5분 더 끓일게요. 15분 찌겠습니다. 만두가 15분 쪄서 다 됐습니다. 이렇게 하면 김치만두 완성입니다. 이제 불 끌게요. 김치만두가 이렇게 완성되었는데요. 냉장고 보관하셔도 되고요. 냉동실 보관하셔도 되고 탕 끓여 드시고 또 기름에 다시 이제 구워 드시고 하시면 돼요. 다시 쪄서 이제 찐만두도 가능하고요. 일단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드시는 거는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. 군만두로 해드셔도 맛있습니다. 진간장이거든요. 자, 진간장을 한 두 스푼, 식초 한 스푼 넣고요. 고춧가루를 듬뿍 한 스푼 넣습니다. 올리고당을 넣습니다. 올리고당을 고춧가루가 이렇게 불어나요. 그래서
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고춧가루가요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약간 걸쭉한 소스처럼 이렇게 맡겨요. 이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. 이번에는요 만두피를 만드는 거를 보여드릴게요. 만두피는 시중에 판매되는 거 사시면 편하고 좋아요. 그래도 만두피를 또 사는 것보다 직접 만들고 싶은 분을 위해서 제가 만드는 거를 보여드릴게요. 오늘 만두피는요 제가 지금 50개 정도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거 해드릴게요. 밀가루를 제가 미리 담아놨는데요, 지금 여기 지금 하얗지만 밀가루가 지금 담겨 있거든요. 밀가루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. 이게 딱 깎아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. 자, 이렇게 밀가루 한 컵으로 하면 만두 6개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이 밀가루 오늘 9컵을 쓸 거거든요. 이게 종이컵 9컵 쓰면은 지금 계량 컵이 있으신 분은 이렇게 바로 330ml를 계산하면 되는데, 이거 없는 집에서는요 그나마 이제 소주잔 구하기는 쉽잖아요. 그러면 이 소주잔 하나가 50ml입니다. 이걸로 6컵을 넣으면 300ml거든요. 그러면 일단 6개를 넣어볼게요. 300ml가 물이 들어갔습니다. 그러면 30ml는 저걸로 스푼으로 있죠. 이렇게 대충 뜨셔도 돼요. 한 3스푼만 더 넣으면은 이 만두피에 용량이 맞아요. 여기다가 이 소금을 좀 넣으시는데 미리 이 물에다가 타셔도 돼요. 근데 이제 한 반 스푼 정도를요. 지금 옆에 물이 고여 있잖아요. 물에다 이렇게 넣고 섞어주면은 이렇게 섞어줍니다. 이러면 소금이 먼저 녹죠. 대충 녹을 거 아니, 이러면 소금이 이렇게 대충 녹겠죠. 그러면 자, 밀가루 3컵에 식용유 한 스푼씩 넣어주면, 이거는 3스푼 넣어주면 돼요. 9컵이니까 이제 식용유를 넣으면은 이게 나중에 만두피 만들 때 좀 손에 덜 들러붙으라고 하는 거거든요. 반죽하시면 돼요. 처음부터 손으로 하시지 말고 이런 스푼으로 이렇게 저어줍니다. 이렇게 저어준 다음에 이제 손으로 주물릴게요. 거의 한 10분을 주물러 줄게요. 그래서 밀가루가 완전히 반죽되도록 만들겠습니다. 이제 10분 주물렀거든요. 이제 밀가루가 완전히 다 풀어지고 이제 소금도 녹아서 아마 섞였을 거예요. 그러면 이거를요, 저는 3시간도 넣어놓지만은 하루 전날 만들어 넣어놓기도 해요.